빅뱅.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역사 그 자체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에너지 불균형에 의한 대폭발로 직감조차 할 수 없는 찰나의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빅뱅이 시작된 순간으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인 10의 마이너스 44제곱만큼의 시간인 플랑크 시기 동안 우주의 온도는 무려 태양 중심부의 약 6조 곱하기 1조 배 정도로 뜨거웠으며, 이렇게 뜨거운 온도 속에서는 모든 물질과 힘이 서로 뒤죽박죽 얽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이 뜨거운 우주가 점차 식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중력과 강력, 그리고 양력, 전자기력이 순서대로 분리되면서 마치 액체가 기화하듯 서로를 속박하던 힘들이 분리되어 자유로워진 우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팽창 속도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급격한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쿼크들과 전자, 그리고 다양한 렙톤들은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스프처럼 표류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팽창이 꾸준히 진행되는 동안 우주는 계속해서 식어가게 되었고, 10의 13제곱도씩까지 식게 된 시점으로부터 쿼크들은 서로의 짝을 맞춰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곧 최초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며, 쿼크 사이를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던 비달들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태초의 빛이 우주를 타고 뻗어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더욱 흘러 우주는 10의 8제곱도씨만큼으로 식게 되었고, 드디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력에 의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우주를 표류해 다니는 전자의 운동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핵에 붙잡힐 수는 없었어요. 그로부터 약 1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우주의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식는 과정 속에서 우주 속을 표류하고 있던 전자가 드디어 수소 핵과 만나게 되면서 최초의 수소 원자, 그리고 최초의 헬륨 원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가장 처음으로 떨어져 나왔던 중력이 초기 수소들과 헬륨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최초의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진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최초의 별, 1세대 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뜨거운 열에 의해 핵융합이 진행되어 점점 더 큰 원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에너지 팽창을 감당하지 못한 별들은 슈퍼노바, 초신성이라는 형태를 통해 폭발하게 되면서 사방으로 무거운 원자들을 흩뿌리게 되었죠. 이 원자들이 차갑고 고요한 우주 속에서 다시 중력에 의해 만나 전자기력에 의해 결합하고, 또 우연한 외부의 에너지의 공급을 통해 서로 얽히게 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자들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일이 무려 15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며 지금의 은하와 우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빅뱅으로부터 현재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커다란 줄기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